하면서 버기 한번 해. 뭐야? 이 돌문어야. 우와. 우와. 아. 아빠도 비고 저거 깨는 거 한번. 옛날 새끼만 들려. 이거는 방생이다, 방생이라. 방생용, 방생용. 사진 찍고 내가 방생해. 이건 나중에 잡으면 되겠다. 작은 거는 너무 작아서 나중에 저거는 사진 찍고 방생하려고 했어. 그래. 제가 하오는 문어 쌍계탕은 제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던 낚시를 조금 접고 이제 아까 준비하던 문어 쌍계탕 준비되면 가봐야 되겠습니다. 쌍계탕 정말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어를 넣어야 되겠군요. 예, 문어 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먼저 머리를 같이 비가지고 먹을 시작합니다. 먹을. 제가 이 문어를 장만해보지 않았어요. 첫 이렇게 장만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 서툽니다. 깨끗한 물에서 이렇게 멋이 이렇게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쫙 짜증 됩니다. 그러면은 문어가 얌전히 이렇게. 지금 쌍계탕 한참 익어가고 있습니다. 한방 냄새가 확확 나네요. 자, 이제는 문어를 엿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어를 넣고 30분을 끓이면은 되겠습니다. 맞다. 오. 문어 쌍계탕이 익어가는 동안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돌문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판 뭐 돌문어라 생각하고 돌문어야 내게 오라. 그것도 대양문어야 내게 오라. 자, 한번 던지겠습니다. 으차. 진짜 무작위고
천산 골문에 와서 정말 행복합니다. 말을 못하겠어. 말을 못하겠어. 네. 정말 행복해. 그렇게 사는구만. 나는 이번에 민감성 한 마리. 이 기분으로구만. 저는 꼴론다. 야 참 왜 억수로 뭉치라고. 체킹이 아니야. 눈물 만들지 제가 안 됐어. 아 이거 제가 무릎 삼계탕을 한시 논지 벌써 시간이 다 되어오네요. 먹을 시간이.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문어 삼계탕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먼저 한번. 와 백숙은 끝내주고 문어도 다 잘 익었네. 우와 아주 좋아요. 가져가서 먹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이렇게 다진대로 놓고 자 선장님 어디서 한방 삼계탕 다 됐습니다. 오세요. 문어 삼계탕 드시러 오세요. 예 드릴게요 드릴게요. 같이 먹는 겁니다. 예. 자 오세요. 드디어 문어 삼계탕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예 정말 뭐 정말 거의 환상적입니다. 와 이야 멋져요. 자 먼저 뭐 제가 문어부터 문어부터 그야말로 썰어서 말을 이렇게 한번 합니다. 잘라 보겠습니다. 예 네, 먹을 수 있도록. 자, 와 이거 정말 이 보양식입니다. 이 오늘 잘했다. 친구는 문어 먹고 집에 가면은 오늘 뭐 그냥 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공사를. 예. 여름용 스태미나 이거, 문어. 정말 좋습니다. 예. 정말 이, 보양식 드시고 가면은 그냥 주무시면 안 돼요. 예. 삼계탕을, 예. 여기서, 마늘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가리 났어요. 어때요? 네. 자 선장님 배달 왔습니다. 자 문어 삼계탕 좀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예. 국물 맛 안 봤어? 국물 맛. 아유 제가 정성들이 준비했는데 안 먹으면 안 되죠. 아, 국물 어때요? 진짜 좋습니다. 예. 예. 오늘 그런데 집에 가면 봉사해야 됩니다. 아, 이 간이 딱 됐네요. 자 친구 내가 끓인 그 저기 뭐라 문어 삼계탕 한번 맛을 보세요. 아 여기 나군요. 아 그래서 문어 삼계탕이군요. 야 역시 문어 배수 맛은 최고야. 자 친구 여기 내가 문어 자 문어 힘내 힘내 영어 정말 이거는 삼계탕에서 느끼지 못하는 맛을 추가했기 때문에 더욱더 시원한 맛이 납니다. 아들아 삼계탕의 약초 맛에 이거 문어 들어가니까 국물 맛이 정말 시원하네요. 한번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 문어에 이어서 백숙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오징어 단단하게 해서
낚시 안 오면 절대 먹을 수 없어. 그리고 이런 분위기, 여기다 낭만, 거기다가 문어 쌓겠다, 한방절까지 이래서 정말 서댐이나 음식 잘 먹고 오늘 가서 집에 가서 그냥 자지 않고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계탕 먹는 거 보고 먹고 싶다면 정말 삼정포에 있는 돌문어 한번 오세요. 오셔가지고 선상에서 정말 한번 느껴보십시오. 정말 짱입니다. 와 이게 좋다. 500원 되겠다. 12마리네야. 오늘 인물대 지금 한 20마리 이상 잡아야 되는데 사장님 실력이는. 나도 이제 내가 기네. 오늘 뭐 문어 선상 낚시 삼척 앞바다 돌문어 오늘 잡은 수확물입니다. 오늘 문어 바다 낚시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서서히 마감을 하면서 오늘 생각해 보면은 초보지만은 오늘 세 마리 저는 낚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님들은 많이 낚았어요. 많이 정말 바구니 한 바구니씩 잡았는데 저는 아쉽지만은 다음에 한 기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어 낚시 삼척 문어 낚시 한번 오시려고 하면은 종어를 꼭 이용해 주시면은 후회하지 않는 문어 낚시가 되겠습니다. 꼭 종어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